안녕하세요. 석수입니다. 키네마스터로 매직, 매직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키네마스터로 재미있는 이 마술 같은 것을 이 만들 수 있습니다. 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, 지금 프로젝트를 하나 띄웁니다. 자, 처음에 어떤 마술을 부르는지 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보세요. 자 이런 겁니다. 그런데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물을 컵, 커저 물이라든가 컵에 물을 이렇게 뿌린다든가 할때 이런 것을 잘시연하면 아주 재미있는 마술이 되는데 제가 지금 이제 보여준 것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. 이러한 이 마술을 에 간단한 마술을 키네마스티에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 현재 이 이것은 지금 이제 앞에 보여준 이런 것은 사실은 이런 겁니다. 좀 부, 보여드릴게요. 사실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에, 휴지를 던지고 다음에 플라스틱 통을 던지는 이런 내용입니다. 이것을 리, 리버스 시켜서 만든 겁니다. 제가 리버스를 한번 시켜볼게요. 자 이걸 이렇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촬영한 이런 것을 이렇게 던지죠. 여기도 이렇게 던지지 않습니까? 이게 정상적이죠. 이걸 요술처럼 만들려면 이걸 터치한 다음에, 자, 이동영상 타임라인에서 선택을 합니다. 그러면은, 여기에 리버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. 이 리버스라는 거. 보입니까? 예, 좀 노란 걸 하겠습니다. 이 리버스라는 게 있어요. 리버스. 이 타임라인의 동영상을 선택해야 이런 리버스라는 것이 생깁니다. 그래서, 이 리버스는, 예, 요새 최신판, 그 카카오톡에서, 저, 키네마스터에서,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. 있고, 과거에는 이런 메뉴가 없고, 저, 파워 디렉터 애플리케이션, 응용 프로그램에는 이 리버스가 역방향으로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, 최근에는 이게 생겨서, 이런 요소를 부릴 수 있습니다. 자, 리버스 터치할게요. 리버스를 터치하면은,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. 그래서, 역으로 돌리는 겁니다, 이렇게. 자, 역으로 돌렸죠? 자, 그럼 다시 이걸 프레안 해볼게요. 자, 이래서, 이렇게 올라옵니다, 역으로. 그 여기에다 효과물 넣은 겁니다. 효과물 어떻게 하느냐면, 제가 현재 효과물 여기 제가 마련한 것이 있는데, 복제를 해가지고 가져와 보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렇게탁 왔죠 여기에다가 이효과물 여기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 한번 시켜볼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것도 보세요 플라스틱 통을 던지는 내용이죠 이건 평범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어, 리버스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터치한 다음에 어, 왼쪽 세부면 오른쪽 세부면을 위로 올립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에 일단 요한 것을 평범한 것을 선,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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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촬영을 한 다음에 선택을 해서 리버스 이것을 터치합니다. 터치 리버스를 자 리버스를 터치해 볼게요. 터치하면 이와 같이 역방향으로 됩니다.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플레이해 볼게요. 이렇게 역으로 딱 잡히는 겁니다. 여기에다가 이제 이 어떤 음향 효과를 이렇게 가져와서 구해서 이렇게 가져옵니다. 그래서 보면은, 여기 보세요. 자, 프레이 시켜볼게요. 자, 이렇게, 네,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 보여드린 것은 간단한 것인데 이것을 좀더 전문적으로 여러 가지 물을 뿌린다든가 뭐, 여러 가지 다양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마치 매직, 마술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. 여러분들도 키네마스터를 이용해서 키네마스터의 리버스 메뉴를 이용해서 이런 마술을 한번 보여, 보여주는 동영상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